비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구두구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니니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오늘은 어떤 한 친구에게서 편지가 왔네요. 어떤 내용인지 전도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새콤달콤 성경동화를 좋아하는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래요. 저는 요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요. 왜냐고요? 저희 반에 거짓말 잘하는 친구가 있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그 애를 만났어요. 저기 큰 아파트가 우리 집이야. 이 거짓말쟁이, 네가 나랑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너네 집은 다 쓰러져가는 거지 같은 집이잖아. 제 말에 그 친구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애는 점점 말을 안 하더니 학교에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가 학교에 안 나온 지 벌써 4일이 지났어요. 저번 주에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남을 일부러 부끄럽게 하고 무시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되었죠. 전도사님, 그 친구가 저 때문에 학교에 계속 안 나오면 어떡하죠? 아니, 우리 여자친구가 걱정이 많이 되나 봐요. 그 친구가 왜 교회 안 나오는지 선생님께 여쭤보고 용기 있게 찾아가 사과하세요. 그러면 그 친구의 마음도 풀어지고 바로 그 여자친구와 상대편 친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가 되어 더욱더 우정이 깊어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요셉도 교만했어요. 그럼 요셉에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만하면 안 돼요. 요셉! 요셉! 내 아버지! 요셉, 어서 이리 오너라. 이건 내가 가져온 옷인데 어서 입어보도록 하여라. 제 새 옷이야. 아버지 야곱은 라헬의 아들인 바로 이 요셉을 가장 사랑했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안의 상속자에게만 입히는 바로 그 제세 옷을 요셉에게 입혀주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형들은 이 요셉을 점점 미워했답니다. 아버지, 루벤 형님은 양을 치라고 했는데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형님은 아버지가 없을 때 드르막 때렸어요. 뭐라고? 아니, 이런 괘씸한 놈들이 있나? 아니, 그동안 형이 없을 때 이 동생을 잘 돌봐라 그랬더니 아니, 너를 때려? 자, 어서 루벤하고 유다 오라 그래. 예. 루벤. 예, 아버지. 유다. 예. 아니, 넌 동생들 갖다 잘 돌봐라 했더니 어서 종아리 걷어.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서 걷어. 아버지, 잘못됐어요. 자, 어서 몇 대 맞을래? 저, 두 대요. 두 대라니? 아니, 넌 그렇게 큰 잘못 저지고 두 대야? 다섯 대다. 아버지! 그때 요셉은 그것을 향하여 마음에 조금도 가책 같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집에게 달려오는 것이었어요. 형님! 아버지! 제가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을 꾸었는데? 제가 잠을 자는데 아니, 갑자기 꿈속에서 볕단을 묶고 있는데 형님 볕단이 저한테 절을 하는 거였어요. 뭐라고?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아니, 감히? 요셉,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아니, 사실인데. 안 되겠다. 저러다가 저놈이 우리 집안 명예를 더럽히겠어. 안 되겠어. 그런데 얼마 후에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아버지! 형님들! 아니,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야 또? 제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해와 달이 저한테 절을 하더니 11개 별들이 저한테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요셉, 네가 지금 감히 그런 말 할 수 있어? 아버지 엄마가 너한테 절을 한다니, 그리고 우리한테 네가 절했다고? 아니 꿈속에서라고 네가 그것을 그냥 넘기는 거야? 형님, 안 되겠어요. 아버지 조용히 해라. 아니 아버지, 이건 큰일이에요. 조용히 해라. 요셉, 네 아버지, 사실이냐? 사실이에요. 제가 잠을 자는데 꿈에 꿈을 꾸었다고요. 알았다, 자 들어가라. 아버지, 이건 그냥 둘 일이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하고 엄마가 자기한테 절을 하고 우리가 절을 했다니요. 조용히 해라.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이제 형들은 요셉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 네 아버지, 지금 형들이 양을 치려고 지금 멀리 가 있구나.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가서 할머니가 알아보도록 하여라. 네? 형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보도록 하라고. 예, 알았어요.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답니다. 형님! 형님!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왔어요. 너 아버지가 보낸 것 같아요. 이제 요셉을 그만두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러다가는 우리 모든 가족의 명예가 더럽혀져요. 요셉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짐승이 잡아왔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거야. 요셉이 그동안 우리 얼마나 우리 갖다 모욕했어. 그래요, 이제요 기회가 왔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걔는 오지 않을 거예요. 형님! 자, 어서 요셉을 불러요. 요셉! 형님! 여기다 여기! 아이 형님! 저요 요셉! 그래 어서 이리 와! 형님! 별일 없었죠? 어서 요셉 묶어라! 형님! 왜 이러시는 거요? 어서 묶어! 형님! 형님 왜 이러세요? 요셉, 네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모른단 말이냐? 형님! 형님! 제가 잘못됐어요! 이제 늦었어. 어서 묶어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어. 이제 죽여버리는 거야. 요셉을 죽여버려! 어서 칼 어디 있어? 칼! 칼 어딨냐고! 형님! 잘못됐어요! 조용히 해! 감히 네가 우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 자, 칼 어딨냔 말이야. 칼! 칼 어디 있어? 잠깐! 루벤 형님, 조용히 해라. 형님! 형님 살려주세요! 형님! 조용히 해! 죽이지 마라.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 어서 묶어라! 네? 어서 묶어! 그리고 저기 빈 우물소에 넣어라.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해 보였다. 형님! 조용히 해! 요셉은 그만 가만히 둬서는 안 돼. 요셉은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 자, 어떻게 하면 좋겠지? 저기 보니까 상인이 오고 있습니다. 팔아버리지요, 노예로.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요. 다른 사람 생각은 어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요. 좋다. 자, 여기 좀 보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여기 노예가 한 명 있습니다. 어서 데려가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멀리 파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넌 어서 가서 짐승의 피를 갖다가 이쪽에 묻혀라. 그리고 요셉이 바로 짐승한테 잡아 죽었다고 그래. 알았지? 예, 알았어요. 어서! 예. 요셉은 그만 형님에게 미움받아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형들은 바로 그 요셉의 옷에다 피를 묻혀 아버지 앞에 가 바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답니다. 요셉은 결국은 자기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대요. 어린이 여러분, 잘 들어봤나요? 아, 요셉은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큰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친구나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하나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어떤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혹시 그분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그 사람들을 더 잘해주기를 원한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최고야, 내가 잘났다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 하면 여러분들이 교만하며 남들을 무시할 때 요셉이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겸손하며 남들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있겠다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시고자 하는 많은 축복들을 많이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눈으로 쏙 귀로 쏙 새콤달콤 성경 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 동화